일정이 막 2, 30개 됐잖아요. 하루에도. 예. 굉장히 전당대회를 해서 정상적인 지도 체제가 되면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건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건데. 네. 어? 그때까지만 존재하는 거고 그때까지만 내가 내 할 일을 해 주는 거지. 네. 솔직히 해서 대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.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비상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일사불란하게 가는 건데 전당대회에서 뭐 당원 내로 따르면 뭐 최고위원들도 뽑혀오고 딱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그 최고위원에 들어오고 하면은 종전에 뭐 민주당 저희 최고위원회 운영되는 그런 과정을 놓고 봤을 적에 또 그러한 재판이 일어나는 거라고 난 가정이 돼요. 그렇다면은 더 이상 내가 그런 거는 나는 하고 싶은 생각이 초도 없어. 지금 나라가 옛날하고 달리 단순하게 끌고 갈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글로벌 체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 풍부해야 되고 어? 그다음에 뭐 사실을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았어요. 네. 그 다양성의 의미가 뭐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어? 그리고 국가를 이제 보유해야 되니까 안보의식 이런 것도 철저 안보에 관해서도 대내 안보를 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. 어? 네. 그리고 이제 국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경제에 대한 어? 투철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 어? 그다음에 이제 국가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하니까 뭐 교육이니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?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어? 이런 사람이 되면 최적의 난 후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두 당이 그러면 합쳐서 통합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할 수가 있다면은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늘 얘기했지만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면은 절대로 그게 통합이 안 돼. 내가 보기에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핑계를 대든지 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나의 63년에도 경험을 받고 지난 87년에 김대중, 김영삼 씨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뭐 객관적으로 통합을 하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피차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나가는 것이 유리하겠다. 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지금은 뭐 나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대권 후보를 내면은 겨울 가서 이번에는 3자 대결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 해야 될 거라고 난 봐요. 우리나라의 종편에 나와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. 그 사람들을 이번 좀 선거 결과를 보고 좀 반성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. 다 틀리고도 반성을 안 해. 내가 뭐 언제 그랬었냐. 내가 솔직히 해서 요새 나는 우리 집에서 신문을 한 개도 안 봐. 내가 왜 안 보는 줄 알아요? 옛날에 그 황우석이라는 사람 사건이 있었지. 황우석이 사건이 나기 전에 언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? 황우석이가 대한민국을 매개 살릴 것처럼 다 썼다고. 그 황우석이가 사기친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그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야, 다. 그럼 그 국민을 도대체 뭘로 알고서 그런 식으로 해. 그냥 그 이후에 신문을 다 끊어버렸다. 그러니까 경제 세력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려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인데 그러니까 정치민주화, 사회민주화, 경제민주화가 제일 마지막에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으면은 거꾸로 돌아가서 정치민주화도 안 되고 사회민주화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현실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. 돈의 세력이 뭐 어떤 작동도 할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.